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은 문자로 주문보다는, 아유, 내가 에오늄 화분을 좀 어울리는 것 추천해달라. 가장 많이 문의하십니다. 자, 제가 프라임 공방분. 요 화분이 달빛금 식재되어 있는 화분이 프라임 공방분. 요두 화분은 민 공방분.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 셋도 다민 공방분.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나요? 아유, 세상에. 애원이 엄마 이쁜 줄 알았더니 분해 올려놓으니 한결 멋지다. 그리고 소품도 있습니다. 소품. 이렇게, 이렇게. 자, 소품도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소품이라고 해도 화분에 식재하니 다 민공방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자, 멋진 화분. 자, 찜하셨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면 화분 따로 구매 가능하고, 애오니움과 어울리는 아이들은 제가 애오니움 소개하면서 꾸준히, 아, 얘가 더잘 어울리겠다 하는 아이들은 화분과 같이 소개도 합니다. 네, 요 화분은 도엔도 2만 원짜리입니다. 물론 원래 처음에 나왔던 색깔도 있습니다만, 워낙 에오늄이 이렇게 밝고 화려한 색상이다 보니 어두운 색상도 괜찮겠고, 저는 이렇게 하얀색 분에 식재했습니다. 도엔도 화분에 식재한 핑크 마녀 50% 화분도 좀 하지. 아유, 세상에, 미안해라, 그죠? 자, 그 핑크 마녀요. 자, 핑크 마녀 갑니다. 자, 핑크 마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에 늘 6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손해. 무슨 손해예요? 내가 그만큼 더 먼저 봤는데. 자, 조금씩 저의 결정장애, 저처럼 살까 말까,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 핑크 마녀는 대중소를 소개하니 구독자님들께서 어떻게 대짜 달라, 중짜 달라, 소짜 달라 하면 됩니다. 소짜는 이 영상 끝에 있어요. 자, 핑크 마녀 중짜 갑니다. 약 15cm에서 20cm 사이 정도 됩니다. 워낙 기폭이 있기 때문에 딱히 15cm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보셨나요? 이쁜가요? 세상에. 다글다글해져서 어쩌면 짱짱하다는 표현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핑크 마녀 중짜 6만 원짜리가 과감히 50% 해서 3만 원 해드립니다. 예, 맞아요. 6만 원 하면 조금 돈이 좀 남겠구만. 자, 그리고 핑크 마녀 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소개했더니 두개 같이 저기 사진을 좀 찍어달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요청에 의해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짜자잔짠, 자, 붙여놨어요. 그렇잖아요. 얘는 핑크 마녀 중짜고 얘는 핑크 마녀. 그럼 돈값이 있는데, 만약에 핑크 마녀 중짜도 로젯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작아지겠죠. 얘는 이미 작아졌어요. 왜냐면 작년 8월에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핑크 마녀 대짜도 아쉬워서 20% 합니다. 10만 원짜리가 8만 원에 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 두수를 보시라오. 자, 그다음에 얘는 핑크 마녀 중짜입니다. 자, 얼굴을 보시라오. 색감을 보시라고.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핑크 마녀 중짜고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50% 할인합니다. 자, 도엔도 2만 원짜리에 식재해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은 위가 조금 커 보이지? 아이고, 줄지 줄지. 자, 그다음에 이 메듀사 얼마나 이뻐요? 세상에, 얼마나. 실제로 받은 사람은 다 저한테 답을 옵니다. 메듀사가 화면보다 더 이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메듀사는 6만 원짜리가 4만 원. 아우, 야, 너 세일 좀 많이 하지.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어머, 세상에. 자, 핑크 마녀가 옆에 있어요. 자, 색감 한번 비교하셔요. 자, 자연스럽게. 자, 비교하셔요. 틀리잖아요. 따로따로 영상을 갔을 때는 그래요, 니캉내캉 비슷해 보여요. 자, 메듀사는 6만 원짜리가 4만 원. 어머, 내가 그 저희 지난 영상에서 프로테이즈를 잘못했더라고요. 세상에. 아, 진짜 멋지죠, 멋지죠. 자, 6만 원짜리가 4만 원. 그래서 두 개를 가장 많이 해요. 하나 가격에 두개 하는데 만원더 보태잖아요. 아이, 세일 내가 해주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스파이데스 싸이라는 하나 더 갈게요. 세상에 나는 요 아이 그 우리 썬라이즈 소개했었잖아요. 어머 세상에. 자 썬라이즈가 요렇게 로젯 하나짜리가 얼마였어요? 8,000원에 팔았었습니다. 10개면 8만원인데 요 이렇게 대품은 흔치 않습니다. 자 썬라이즈 어머머머머머머 12만원짜리가 6만원으로 할인합니다. 크잖아요. 우리도 만원짜리 있잖아요. 만원짜리 이어갑니다. 세상에 세상에. 자 위부터 자 갑니다. 이렇게 다른 아이예요. 꽃별금이에요. 얘는 꽃 별금 그리고 얘는 썬라이즈 짜자잔 짠짠짠. 아이고 세상에 한 영상에 다 못 가. 이렇게 이렇게 요 화분은 도엔도 사각 5만원대 심었습니다. 도엔도 사각 5만원대 심었습니다. 나는 흰색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흰색 아닌 도엔도 화분도 있습니다. 거품도 있고 자 어쨌거나 이 정도로 크다는 뜻이에요. 자, 썬라이즈 먼저 보고 갈까요? 50% 할인, 12만원짜리가 6만원. 자, 여기가 꼭지예요.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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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대기. 세상에. 다. 어이구, 세상에.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가, 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 만원대처럼 전부 다 이렇게 굳혀지면 어떠겠어요? 정말 이쁘겠어요. 정말 이쁘겠어요. 과감합니다. 참 성격 그러네. 얼마리야 야가. 자 썬라이즈 12만원짜리가 6만원 대품이에요. 저희가 대품은 12만원 15만원에도 서리금도 15만원에 팔잖아요. 아이고 저기 그 핑크마녀 갖다 대볼까요? 핑크마녀 10만원짜리에 대보면 또 틀립니다. 자 핑크마녀 자 10만원짜리 대봅니다. 핑크마녀 10만원짜리 그러면 가격의 값은 다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고 좋은 거 있냐? 어머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이 에오니움 아이들은 흙을 털어 갑니다. 어머 그 말이 왜 안 나와. 흙을 털어 갑니다. 자 딱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까지 가려면 한참 맞잖아요. 자 어때 썬라이즈 50% 할인합니다. 12만원짜리 6만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늘 고만고만한 아이들 속에 내가 이렇게 대품 한번 쫙 뽀슨하게 심어보세요. 썬라이즈하고 꽃별금은 색감이 확연히 다릅니다. 자, 제가 비교 갑니다. 자, 어때요? 요 아이가 썬라이즈잖아요. 여기. 썬라이즈, 그리고 요 아이는 꽃별금이에요. 꽃별금이 묵혀보니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요렇게, 얘는 제가 조금 오래 묵었잖아요. 이렇게 이뻐요. 구독자님 받는 아이들은 아직은 애기 덜 묵었다. 색감이 맞습니다. 묵으면 훨씬 더 진한 색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틀리죠? 그거 봐요. 자, 꽃별금이고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어머 얘도 33%. 어머 세상에. 자, 그럼 제가 정리해요. 핑크마녀하고 자 썬라이즈 하나 가격에 세일 안 하면 12만원 아니에요. 그럼 핑크마녀하고 아까 메듀사하고 다 사도 돼요. 다 사도. 그 봐요. 자, 어머나 이 꽃별금 참 이쁘네. 이쁘죠? 이런 꽃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장미꽃은 조금 죄송하지만 꺾을 때 꺾지 않으면 그럼 오래 가죠. 꺾을 때 정말로 참 아쉽지만 꺾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어때요? 세상에 오늘 이뻐 내일 이뻐 모레 이뻐 그 모레 더 이뻐. 예, 얘는 자 꽃별금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제 여기 저 몇 개 아이는 이렇게 굳혀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작고 색감이 조금 진해 보이긴 합니다만 아이고 세상에 꽃한다발은 저리가 4만원짜리 꽃이 이렇게 아유 세상에 4만원짜리 꽃이 맞아요? 아유 세상에. 어머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그때 얼마에 다 10만원 넘게 6만원짜리예요 얘? 어 무슨 6만원짜리가 이렇게 좋아서 6만원도 괜찮구만 뭘 또 세일까지. 4만원이요. 자 꽃 한다발 아까 그 아이는 조금 더 무겁고 얘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들어온 아이들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굳혀진 아이, 물론 굳혀진 아이가 먼저 가겠죠. 선물하신다고요? 그러면 좀덜 굳혀진 아이가 커 보입니다. 아유, 세상에 덜 굳혀졌어요. 이쁘죠? 이쁘죠? 끝내줍니다. 자, 제가 그요 꽃별금하고 썬라이즈 식재했던 저희 어제 어느 구독자님이 요 화분만 5개를 구매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미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애오니움을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때요? 썬라이즈? 이쁘죠?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쿠팡에 나갔던 저녁 노을도 몇 프로? 50% 하죠? 15만 원짜리 7만 5천 원. 세상에, 수량이 이제 많지 않아요. 이게 저녁 노을이고요. 15만 원짜리가 50%에서 7만 5천 원이요. 저녁 노을 이름표 여기 있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집에 속이다. 여기 있잖아요. 저녁 노을 15만 원짜리 7만 원.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자, 저녁 노을을 이렇게 7만 5천 원짜리. 세상에. 어이구, 세상에. 이제 이런 거죠. 애원염이 어차피 하나, 두개 장만할 바에는 세일 50% 하는 애들, 이렇게 쌩얼도 있네요. 어머, 이런 애들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잘 갈까 모르겠네. 그죠? 자, 저녁 노을입니다. 저녁 노을. 15만원짜리가 75,000원. 이렇게 세일합니다. 세상에. 크다. 얼마나 이뻐요? 저희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불새? 불새라는 아이를 소개할 예정인데, 그 아이도, 어머, 얘가 또 불새 닮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영상 담으면서도.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백옥금이요. 백옥금 대자. 10만원짜리 8만원. 자, 수량이 많지 않은 백옥금인데, 자,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저기, 그 어느 나라지? 아르헨티나? 아니, 아르헨티나? 세상에. 이렇게 그 닭고기를 막 척척 싸가지고 케밥? 나는 그왜 닭고기가 생각날까요? 자, 얘는 백옥금 대짜 10만 원짜리 8만 원. 자, 요렇게 큰 사이즈는 요렇게 보셨고, 자, 그 작은 사이즈 이어갈게요. 네, 구독자님들, 베란다에서 키우기 가장 좋은 사이즈 갑니다. 핑크 마녀 소자입니다. 핑크 마녀는 대자, 중자, 소자로 구분해서 주문하셔야 합니다. 군생일에서 최소한 2두 이상, 2두는 없네요. 3두, 4두 정도 됩니다. 4두는 로제트 크기가 좀 작겠지요. 색감요? 제가 피부약을 맞췄잖아요. 세상에. 자, 핑크 마녀 소자는 나머지는 다 10,000원인데 얘만 15,000원짜리가 12,000원. 20% 할인해도 12,000원입니다. 핑크 마녀 소자.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다 아이고 세상에. 이봐요. 그 로제 숫자가 많으면 크기가 조금 작지요? 자, 핑크 마녀 소자 12,000원입니다. 유일하게 얘만 12,000원. 그리고 이제 자, 썬로즈. 어머, 다 빨간 것만 있어. 자, 세상에, 썬로즈가 나는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군생이 맞아요. 6만원짜리 3만원 파는데 엄청 잘. 그래서 나는 핑크 마녀하고 같은 줄 알았더니 안 같아요. 자, 썬로즈이고 12,000원짜리가 10,000원. 아이고, 이뻐요. 썬로즈 이쁘죠? 썬라이즈는 틀려요. 어머, 썬라이즈는 여기 왜 없대? 자, 썬라이즈는 왜 없어요? 썬로즈? 얘는 10,000원. 아유, 세상에. 어머, 이뻐요. 자, 썬로즈 이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니카 금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얘는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단가가 제일 있잖아요. 니카 금 저기 적심군생입니다. 요런 건다 하엽으로 갈 거예요. 요런. 자, 니카 금 12,000원짜리가 10,000원. 괜찮죠? 얘네도 비보약을 맞아서 입장이 조금씩 다 두꺼워졌어요. 한번 가요? 자, 요렇게. 자, 니카 금 12,000원짜리가 10,000원. 어때요?
이쁘죠? 자, 10cm 포트에 있는데, 짜자잔, 짠짠짠. 자, 적심이에요. 이 작은 거는 어느 구독자님이 적심인지 몰랐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물어보면 되지. 내가 다 적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녁 놓을 대품 보셨어요?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자, 이렇게 예쁘다오.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브라운에 이렇게 살짝 핑크톤이 수줍게 들어갔을까요? 얘는 저녁 노을 만원. 군생이죠? 얘는 또 제법 니카처럼 로제 숫자가 많네, 그죠? 아까 핑크 마녀하고 다르죠? 자, 저녁 노을도 소자라고 하셔요. 소자라고 하지 않으면 제가 7만 5천원짜리로. 아, 이뻐요. 저녁 노을. 어머, 나 손이 떨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이는 흑사금 저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요거 2만원 팔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말해야지. 자, 얘요? 만원이에요, 만원. 흑사금. 흑사금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늘 소개해서 그때 대품 구매했다고요? 에이, 그래도 여태까지 봤잖아요. 자, 흑사금 12,000원짜리가 만원. 자, 조금씩 이렇게 금기가 더한 애가 있네요. 약간, 그죠? 어유, 이뻐요. 자, 하나 더 진짜 이쁜. 얘가 눈에 탁 띄는데, 어유, 세상에.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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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이쁘죠? 이쁘죠? 흑사금 만원입니다. 아이고, 싸네, 싸. 왜냐면 저희, 예, 맞아요. 2만원에 올라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바흐. 그, 유일하게 주황색? 그 다음에, 팥죽색이 아닌 아이. 자, 마이바흐도 제가 좀 사실 기다리고 싶어요. 왜? 왜? 만 원인데 이렇게 자연 군생이 되잖아요. 자, 오늘도 제가 그 이 에오늄 그 농사 지으시는 사장님께 갔는데 외두가 정말 이쁜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연 군생 나올 때까지 줄 안 할 거야.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분 또 만났어요. 아유, 세상에. 자연 군생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줄 안, 뭘 안 해.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죠? 어머, 세상에. 마이바흐. 만 원입니다, 마이바흐.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쁜 아이. 얘는 마리드잖아요. 마리드는 사실 오래됐어요. 제가 4년, 5년 된 것도 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마리드는 조금 더 굳혀지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니카는 저리가라하게 이쁩니다. 왜? 색감이, 아따, 어쩜 이렇게 이쁠까. 그죠? 마리드는 제가 진짜, 4년 좀 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드까지. 마리드까지, 자, 어때요? 자, 어휴, 세상에.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여기는 저희, 우리, 들어오는 출입구, 출입구? 입구예요. 예, 딱 들어오는 출입구에, 이렇게, 저는 혼자 하니까, 택배 많이 싸고, 수량이 조금 여유가 남아있으면, 저기, 매대로 올라갑니다. 자, 흑사장님? 예, 흑사장님. 흑사장님 보러 가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우 뭐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